제주에서는 8월 맹절이라 불리는 추석, 제일 중요한 벌초부터 끝내야겠죠. 전국 각지에 나가 있던 형제, 자매, 친척들이 다 모일 만큼 문중벌초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고사리 손에 보태네요. 말끔하게 반장하고 나면 조상에 예를 올리는데요. 올 한 해도 조상님 은덕으로 잘 보냈다고 인사를 드리는 거죠. 소분이라고 하는 제주 벌초는 오름을 비롯해서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묘를 옮겨 다니며 이루어지는데요. 벌초를 끝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뿐해집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추석 음식을 준비할 차례. 차례상에 떡을 빼놓을 수가 없죠. 추석 며칠 전부터 동네 방앗간은 문전 성시. 떡 주문이 밀려들면서 문 콧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떡을 빚느라 여러 손을 빌려야 하는데요. 사진 찍은 감 내놨던 것을 지금 수강 고무를 놓던 달려갑니다. 모여서 떡을 빚는 모습이 참 정겹죠. 각 가정에서도 차례 음식 준비로 분주한데요. 온갖 종류의 전을 곱게 부쳐내고요. 돼지고기와 소고기로 젓갈도 넉넉하게 만듭니다. 맛있는 냄새에 아이들은 부엌을 떠나지 못하네요. 자, 드디어 추석날 아침. 예를 갖춰 차려입고 정성껏 차례를 지냅니다. 어린아이들도 조상님께 절을 올리며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는 시간이죠. 풍성한 차례상에 조상님도 흐뭇하시겠어요.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로 집은 북적북적합니다. 여러 친척 집을 돌며 추석을 보내는 것도 제주만의 고유한 풍습이죠. 모처럼 타지에 나갔던 동네 선후배들이 모이는 추석.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어울리는데요. 마을에선 체육대회가 열리고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마을 잔치의 꽃 넋둥배기는 어르신들의 신나는 놀이죠. 아이들도 어른들도 신나는 추석은 마을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이어줍니다. 그 시절 추석 연휴에 영화 관람이 빠질 수 없습니다. 추석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는데요. 그 시절 특별한 즐거움이었죠. 지금은 흐릿해져가는 추석 풍경. 코로나로 친척도 동네 친구도 본 지 오래된 요즘. 올해는 그 정겨운 얼굴들 만날 수 있을까요?